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분기당 최대 스마트폰 판매량을 경신하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내년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 수익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장중 약세 보이던 코스피 지수 장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들의 힘에 입어서 205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김종선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62포인트 0.18% 오른 2051.7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050선 돌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내내 투자 분위기는 다소 냉랭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신중론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내내 매도 우위를 기록하던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 매수 물량을 크게 키우면서 1037억 원 순매수로 전환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순매수 랠리 기록을 43거래일로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기관은 69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개인도 장 막판 341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07% 올랐고 업황 회복 기대감에 화학업종도 0.99% 올랐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 유통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 운수창고, 통신업,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1.54% 올랐고 LG화학,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도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흑자전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3.47% 하락했고 현대차와 네이버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대어로 불리우고 있죠. 현대로템의 상장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현대로템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치러진 현대로템의 일반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541만 2천 주에 약 2억 9,510만 6천 주 이상이 몰리면서 5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올해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상장을 앞두고 하나대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두 곳에서 목표주가를 오늘 내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 5천 원을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주가 3만 3천 원을 내놨습니다. 모두 현대로템의 확정 공모가인 2만 3천 원보다 약 43%에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증권사들이 현대로템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목표주가를 내놓는 것은 내년부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철도 부문이 지난해부터 수주가 크게 증가해 내년부터는 관련 매출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박민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0년과 11년 수주 부진을 보이며 매출이 줄었지만 지난해 인도, 이집트, 홍콩 그리고 올해 인도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이 다시 증가할 전망이라며 방위산업 부문도 파워팩 문제로 양산이 지연됐던 K2전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고 플랜트 부분도 현대차 그룹의 꾸준한 증설에 힘입어서 내년부터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2차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신한금융투자가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놨더군요. 내년 코스피 지수 어떻게 전망을 했던가요? 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증시는 올해와 반대로 상고하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50에서 2320포인트 선을 밴드로 제시했는데요.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오늘 열린 금융시장 포럼에서 올해 증시에 대해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지표에 민감히 반응하는 매크로 장세로 이동하는 과도기로 진단하고 내년 주식시장은 달러 공급과 경기 개선의 조합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팀장은 이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미국 ISM 제조
제조업 지수가 54에서 58 사이를 유지하는 등 경기 확장과 개별 기업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글로벌 주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가 함께 개선되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 내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유럽의 경기 턴어라운드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경기 바닥 통과에 따른 정유 화학의 회복,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회복에 따른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주도 선호 업종에 넣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KB금융,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한 증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가 추진하는 각종 기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국내에서 경제 민주화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지만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상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둘러싼 산업계 입장이 논의됐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통상 임금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분기당 최대 스마트폰 판매량을 경신하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스마트폰 8,84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스마트폰 6,940만 대를 판매해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2분기에 7,600만 대를 판매한 데 이어 3분기에 또다시 넘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3,380만 대를 판매해 2분기보다 판매량이 260만 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분기 13.6%에서 13.4%로 소폭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2.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내년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겠지만 전자와 조선 등의 업종은 눈에 띄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경련이 주최한 2014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주력 산업의 경기 회복세가 업종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억눌렸던 잠재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브릭스 등 신흥시장에서도 자동차 보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요국의 전방산업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위협 요인이었던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설비 증설도 화학제품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 수익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지만 고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3.7%로 받았으며 이는 9월 평균 금리보다 0.08%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하게 금리를 조정했으며 개인신용대출에서도 가산금리를 대부분 올렸습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0.03%포인트 올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5.15에서 5.17%로 올랐습니다. 동양그룹 부실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9년간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3억여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1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3억 1,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홍 회장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5월 퇴직 때까지 총 23차례의 이사회 중 22차례 참석했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58개 의안에 대해 100% 찬성했습니다.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한 시기입니다. 홍 회장이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동양파이낸셜 대부의 분식회계와 동양증권 계열사 지원 행위, 불완전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0년 이후 임명된 통계청장 14명 중 12명이 모피아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져 통계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정부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이었으나 1990년 외청으로 독립했으며 독립 이후 14명의 청장 중 통계청 내부 승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명이 기재부나 그 전신인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이었고 이인실 전 청장과 박형수 현재 청장은 각각 대학과 국책연구원 출신입니다. 다른 주요 보직도 기재부 출신이 맡았습니다. 청장과 차장 다음 직급인 기획조정관은 10명 중 6명이, 경제통계국장은 7명 중 5명이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이후 국장급 이상 62개 보직 중 기재부 출신이 37명으로 59.7%에 달했으며 통계청 출신은 22명, 외부 출신은 3명에 그쳤습니다. 네, 인터넷 1인 방송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기 진행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서 방송 플랫폼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데요. 정보산업부 박민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인터넷 1인 방송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인 방송은 일반 개인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 1인 방송의 원조격인 아프리카 TV의 독주에 맞서 CJ 헬로비전이 티빙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유튜브가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TV의 경우 매일 10만 개가 넘는 신규 방송 채널이 개설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300만 명으로 1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이 고수입의 방송 진행자가 늘어날수록 그 플랫폼을 제공한 업체들의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조가? 네, 맞습니다. 인기 진행자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익도 함께 증가합니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시청자가 방송 진행자에게 제공하는 별풍선의 시청률을 6대 4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광고 역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16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체들 간에 당연히 인기 방송 진행자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듯한데요. 업체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한가요? 네, 우선 아프리카 TV의 경우 방송 진행자의 수익 모델 다각화로 독주 체제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방송에 삽입되는 광고 외에도 시청률 별풍선과 화질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엔스크린 서비스 티빙과의 협력을 통해 티빙에서 제공하는 100여 개의 무료 채널과 7만여 개의 VOD 클립을 방송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향후 티빙에 별도 채널을 만들어 1인 방송 진행자가 만든 영상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공유 금지와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인터넷 환경이 PC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1인 방송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을 듯한데요. 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환경이 변하면서 팟캐스트 등 다양한 방식의 모바일 방송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방송도 기존 온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모바일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가 1,800만 건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사용자도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JENM은 인기 방송 진행자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더욱더 적극적인 모바일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시한 모바일 앱 양띵인미의 경우
누적 시청자 수 2억 명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 게임 방송 진행자 양경 씨의 방송 콘텐츠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현재 이 앱은 2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됐으며 하루 6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6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지금까지 정보산업회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매출 4조 840억 원, 영업이익 1조 1640억 원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보다 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 증가했고,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DRAM 가격이 상승하고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라 랜드 플래시 출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으로 변화된 메모리 산업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대규모 글로벌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며 스마트 생태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8일에서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의 콘텐츠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와 개발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삼성 개발자 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공개, 다양한 개발자 행사 개최 등 지속적으로 개발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뿐 아니라 B2B 개발자와 미디어, 파트너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 TV 등 삼성전자의 전제품을 아우르는 개발자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국내 커피 전문점 중 처음으로 3번째 점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1년 1호 점포인 중앙대점을 낸 뒤 13년 만에 1000호 점포를 동대문구 답신리동에 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2010년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평균 72%씩 고성장해왔습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102% 신장한 85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디야 커피는 고객과 가맹점주, 협력사, 본사 신뢰를 토대로 한 상생의 경영 철학이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사보다 최대 60% 저렴한 점포 개설 비용, 업계 최저 사용료 등 마케팅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고 점주의 영업 상권을 보장해 기존 점주의 추가 개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농협은행이 중장년층을 겨냥해 출시한 아름다운 정기 예적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출시된 이후 한 달에 만에 8만 계좌가 만들어져 가입금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농협은행 수신상품 중 역대 최단기 실적입니다. 이 상품은 45세 이상 가입자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해사망 보장, 장례 할인 서비스 등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